요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이유가요.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ESP 홈에서는 보정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실측값 하고요. 실측값 하고, 고놈이 원래 가져야 되는 이론적인 값을 두 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측값과 정답이 있는 값두 개를 준비를 하는 거죠. 또한 가지 문제가 얘를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 CT 센서용 뭐라고 하면 되죠? 하여간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저 회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쓰시려면 노이즈 제거하는 것까지 뭐 이렇게 동반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꽂아가지고 뿅 요렇게 꽂아서, 얘는 이제 이거 땡입니다. 전원은 3.3V 걸어주면 되고, 그라운드 걸어주면 되고. 아, 이거 만드는 과정은 노칸다의 아두이노 시리즈에 비접촉 전류 센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이거 만드는 방법하고 회로도 하고 노칸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0번 핀에다가 딱 꽂아주는 거예요. 아, 여기네요. CT 클램프. 요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DC 센서고, 업데이트 인터벌 1초로 잡으면 될것 같고, 아날로그 0번 핀이고, ADC 센서고, 요런 거는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좀더 가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캘리브레이션 빼고, 요 코드만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뱉어내는 값을 먼저 확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맞다. 일단 제가 요 업로드 되는 동안에 제가 전구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LED 전구입니다. 10W라고 위쪽에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10W라는 것은 얘가 우리가 전류값을 측정하면 220을 나누면 되는 거 맞죠? 45mA가 나와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놈은 측정을 했을 때 0.045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실측값이 이거랑 차이가 났을 때 실측값이 얘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ESP 홈한테 알려주면 그 값으로 이제 보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Measurement Current 0.0A라고 돼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뽑아놨거든요.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자, 0일 때는 지금 0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게 뭐냐면, 자, 요놈 가지고, 담화를 작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외부 전원이 들어오고, 아직 전원 꼽지는 않았어요. 감전될까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눌러, 이거 스위치는 제가 달아놨고, 요 전류값을 측정하는 얘를 선두개다 걸면 안 되고 한 놈만 걸어주면 돼요. 두개 중에 하나. 자, 요게 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감전 조심하고. 이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시도를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전구가 켜졌잖아요. 근데 왜 0A라고 나오지?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이건 제 느낌인데 0이어야 되는 값이 지금 요 값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뭐냐, 요 값. 요 값이 이제 0이 되는 거고, 이제 한번 켜보죠.
자, 얘가 작동 중일 때는 0. 몇을, 0.2 정도를 샘플로 잡으면 될것 같죠? 0.002. 그러니까 0.002일 때, 요때가 실질적으로 45mA가 돼야 되니까, 요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보시면 필터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필터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요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measurement value, 그러니까 0, 0일 때는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0이 되는 쪽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값이 0.045거든요. 맞죠? 10W 나누기 220이니까 0.04545라고 잡아놨죠. 0.04545. 요 값이 실제 값이 되는 거고, 내가 측정한 값은 0.002가 되는 거니까, 요 값을 요렇게 세팅하고, 요 값을 요렇게 세팅해라. 이렇게 비례적으로 계산을 해라. 이 말이겠죠? 얘를 어디다 붙이냐? 인터벌 아래다가 붙이면 되죠. 하라는 대로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딱 켜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 값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다고 그냥 보고. 왜 갑자기 그죠? 한요 정도, 한0.04 정도 나오면 올바른 값이죠? 됐습니다. 요 정도면 됐죠? CT 센서.